신일수 씨의 사망을 목격했을 때 저를 안아주셔서 고마웠습니다. 아, 그거요? 아니, 괜찮아요. 네. 자폐인의 경우 감각 과부하 상태일 때 몸에 압력을 가해주면 불안함이 완화되죠? 오, 네, 맞습니다. 네, 프랑스에는요, 자폐인을 위한 포옹 의자가 있대요. 포옹 의자요? 네, 이렇게 뒤에가 막혀있는 구조인데 딱 앉아있으면은 의자 안쪽이 부풀어 올라서 사람을 이렇게 꽉 안아준대요. 리모컨으로 압력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. 그 의자 한국에서도 살수 있습니까? 꼭 사야 될까요? 네? 내가 대줄게요. 변호사님 전용 포옹 의자. 지금 내 맘에 맴도는 소리